안녕하세요, 포니포니입니다. 오늘은 상큼한 메이크업 룩을 준비했는데요. 눈꼬리와 속눈썹이 강조된 상큼한 아이 메이크업과 물빛을 머금은 코랄 립이 포인트가 되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파운데이션은 쫀쫀하고 촉촉한 제형으로 선택했는데요. 손끝으로 콕콕 찍어 얼굴에 도포를 해준 뒤에 스펀지 퍼프를 사용해서 발라줬어요. 목까지 발라 얼굴과 톤을 매치해주세요. 첫 번째 컨실러는 얼굴의 색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할 건데요. 민트 컬러의 컨실러를 코 주변의 혈관이 비치는 부분에 발라서 붉은기를 커버해주세요. 일반 컨실러보다 채도가 높은 오렌지 베이지 컬러의 컨실러는 눈 밑 어두운 부분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지금 바르는 컨실러는 커버가 아니라 색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잡티를 가린다고 생각하기보다 얼룩덜룩한 피부톤을 보정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앞서 바른 파운데이션을 소량만 펌핑해 스펀지 자체에 흡수시켜서 사용해볼 건데요. 앞서 바른 색 보정용 컨실러가 보정속옷 같은 역할이라면 이제 그 위에 옷을 입어서 아웃핏을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펀지에 파운데이션이 모두 흡수된 상태로 이렇게 약하게 패팅을 해주면 과하거나 두껍지 않게 자연스러운 톤 보정 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제 커버의 목적으로 남아있는 잡티들을 다 가려볼까요? 다크서클과 코 및 혈관, 그리고 잡티들을 부분적으로 커버해주세요. 치크는 립 제품으로 활용을 해볼 건데요. 저는 두 가지 컬러의 립 제품을 사용해봤어요. 첫 번째로 맑은 오렌지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눈의 중앙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곳을 시작으로 대각선 방향이 되도록 발라주세요. 크림 블러셔나 립 제품을 치크로 활용할 경우에 일반 팩트 타입 블러셔보다 훨씬 맑은 느낌으로 연출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번엔 옐로우 컬러를 소량 사용해볼 건데요. 앞서 바른 치크의 위쪽 경계 부분에 은은하게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컬러를 사용하기보다 기본 메인 컬러보다 채도가 높고 밝게 빠지는 컬러를 메인 컬러의 테두리 부분에 발라주면 수채화 같은 치크를 연출할 수 있으니 꼭 시도해보세요. 파우더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은 섀도우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젤 타입의 아이브로우 제품을 사용해 깔끔한 눈썹을 그려줬어요. 베이스 섀도우로는 따뜻한 음영 섀도우를 사용했는데요. 눈두덩과 언더라인 모두 생각보다 넓게 영역을 잡아서 과감하게 발라주세요. 앞서 사용한 음영 섀도우보다 살짝 진하고 붉은 빛이 도는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뒤쪽을 막아주는 듯한 느낌으로 채워 발라주세요. 아이라이너는 펄감이 없고 옅은 브라운의 펜슬 타입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점막과 속눈썹 사이, 그리고 속눈썹 윗부분까지 기본 라인을 그려준 뒤에 눈꼬리 부분은 날렵하고 살짝 도톰하게 올려 그려주세요. 언더라인 전체에도 점막을 포함해 은은하게 라인을 그려주세요. 블랙 붓펜 아이라이너로 눈꼬리 한 번 더 터치해 볼 건데요. 앞서 그린 눈꼬리의 안쪽에만 그려지도록 한 번 더 강조해 주세요. 과하지 않으면서 눈매가 강조되는 룩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 볼까요? 위쪽 인조 속눈썹은 자연스러운 디자인의 길이가 긴 제품을 선택했어요. 마스카라는 위쪽 속눈썹 뿌리 부분과 언더래쉬 전체에 발라주세요. 언더라인 속눈썹 연출을 위해 위쪽 속눈썹을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숱이 없고 자연스러운 타입의 위쪽 속눈썹의 짧은 부분을 가닥가닥 잘라서 마스카라를 바른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여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연출이 돼요. 이제 입술의 본연의 색을 커버한 뒤에 립 컬러를 발라볼게요. 립은 촉촉한 제형의 물빛을 머금은 코랄 컬러를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은 후진이 안 돼서 이렇게 1mm씩만 빼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라데이션 립 연출을 위해 입술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점점 옅어지게 발라주면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가발까지 써서 룩을 마무리해볼까요?